세상엔 정말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들은 우리가 사는 환경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죠. 본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버섯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버섯 하면 괜히 피하고 싶고 위험할 것 같고 어렸을 적에 버섯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닌데 우리의 기억 속엔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위협적인 존재 맞고요. 아주 현명하게 살아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세요. 말은 저렇게 해도 사실 착한 친구들입니다. 산과 숲 속의 쓰레기들을 분해하거나 나무와 공생하여 나무가 더 잘 크게 해주기도 하죠. 나무를 죽여버리는 험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또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아참 이건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못할 것 같네요.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자식 새끼 자랑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어쨌든 이번 초여름 장마가 훑고 지나간 자리엔 어떤 버섯이 자라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엔 어떤 귀엽고 깜찍한 버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버섯 탐험의 첫 번째 주인공 대먹지 못한 비주얼의 악요존목입니다. 흐물흐물 탱글탱글 마치 어딘가 나사 빠진 푸딩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이 기분 나쁜 버섯.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폭넓은 계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 오거나 비 온 다음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에 어떤 버섯보다도 빠르게 한 뭉탱이로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게 보자면 비가 올 만큼 왔으니 다른 버섯도 곧 올라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복의 전령사 같은 느낌이죠. 아, 이것도 모기류답게 식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먹으려고 하긴 하겠어요? 뭐 우리 집 냉장고엔 이미 있어서 저는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주인공 황토 볕짚버섯입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어떻습니까? 귀여워 죽겠죠? 아니라고? 이게 안 귀엽다고? 어쨌든 다른 버섯들도 많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황토 볕짚버섯은 볕짚버섯류 버섯 중에서도 구분이 정말 쉬운 편입니다. 왜냐? 볕짚버섯류는 대부분 턱받이가 있으나 이 친구는 턱받이가 없고 계란 노른자 같은 갓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것도 식용버섯이긴 합니다만 초보자라면 다른 독버섯들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자흑색 불로초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불로초는 영지버섯입니다. 근데 자흑색 불로초는 영지버섯 블랙 에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흑지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지버섯은 전체적으로 붉은 광택을 띠고 있으나 흑지는 검붉은 색의 광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영지버섯답게 이것도 약용버섯입니다. 뭐 개그맨에 따르면 라면에 넣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왜 갓이 없을까요? 이 영지버섯들은 다른 버섯들과 다르게 노란색 생장점을 통해서 대부터 성장한 후에 갓이 형성됩니다. 다른 버섯들은 대와 갓이 동시에 성장하는 반면에 말이죠. 이를 이용해서 녹각 영지라는 버섯을 발견하는데 영지랑 같은 겁니다. 단지 환경 조건을 다르게 해서 재배한 것뿐이거든요. 썩지도 않으니 멋들어진 관상용 버섯으로 판매하곤 하죠. 만나서 반갑으니 인사 한번 해주고 좀 더 키워서 가져가야겠습니다. 버섯 찾다 보니 길바닥에 웬 김치전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라는 게시일까요? 좋았어. 오늘 저녁은 막걸리다. 어쨌든 땅에서 나는 것이 수상쩍긴 했으나 이 버섯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 맛을 보았습니다. 아하, 명화주 개떡버섯이로군요. 땅속에 박혀있는 고사목에서 자랐나 봅니다. 갑자기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분 나쁜 오묘한 냄새가 나서요. 이상한 꾸질꾸질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정말 예감이 안 좋아요. 올해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역겹습니다. 다른 버섯이나 찾으러 갑시다. 이번에 보여드릴 버섯은 간버섯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더라? 아, 모르겠고 어쨌든 이 버섯 새빨간색을 띠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약용버섯이긴 한데 글쎄요, 이걸 먹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서요. 버섯으로 건강 챙기고 싶으면 그냥 표고버섯 꾸준하게 드세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버섯을 재배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뻘겋게 잘 자라더라고요. 재배해서 뭐 했냐고요? 옷 염색했는데요. 버섯을 찾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손님이 찾아와 주곤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개구락지입니다. 이름은 방금 지어졌습니다. 자, 락지야 인사 한번 해. 락지도 반갑다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광대버섯 친구들입니다. 광대버섯? 광대버섯을 먹으면 광대처럼 변할까요? 아니요, 시체가 됩니다. 이건 잘 알아두세요. 흰색 주름살, 턱받이의 존재, 대주머니의 존재, 사막이점이 존재하는 버섯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광대버섯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광대버섯 속에는 위험한 독버섯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백색의 고운자태를 뽐내는 이 친구, 천사처럼 생겼죠? 천사 맞습니다.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장기를 다 때려부수게 될 디스트로잉 엔젤, 파괴천사버섯이라고 불리는 도구상 광대버섯입니다. 이 도구상 광대버섯을 비롯하여 제가 말한 여러가지 광대버섯들은 독버섯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주름살이 흰색이다. 먹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너무 버섯처럼 생긴 난버섯입니다. 야, 이거 난버섯이야 하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분해하면서 자라며 주름살은 분홍빛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난버섯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유사하게 생긴 버섯들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이 난버섯 또
식용버섯이고 큼직큼직하고 탱탱한 것이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근데 맛이 없다고 합니다. 먹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잠시 감상부터 하시죠. 호박빛을 띠는 이 탐스러운 버섯, 이 버섯의 이름은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이름 참 살벌하죠. 먹으면 정말로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걸까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버섯은 정말 여러가지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환각버섯, 말똥버섯, 미치광이 버섯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환각버섯이 제일 환각작용이 센 버섯이고요. 그래도 이 미치광이 버섯은 환각성 물질인 사일로시빈 함유량이 적어서 그나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버섯들과 다르게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이 있어서 안면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즉, 자기는 웃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한 독특한 특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빅 래핑 머시룸, 웃음독버섯, 와라이타케 같은 웃음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단단하고 다발성으로 나오며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여 구분이 정말 쉬운 버섯입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미치광이 버섯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돼요. 반으로 갈라서 속살에 혀를 대보는 방법인데 짚노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쓴맛이 나거든요. 어우 써. 어쨌든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성 버섯이기 때문에 감상만 하고 내버려 두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버섯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쁜 버섯, 귀여운 버섯, 위험한 버섯, 뿅가는 버섯. 어때요? 이제 버섯의 매력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버섯을 여러분께 자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